2008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우수 도서 중 하나인 줌파 라일리의 단편집 그저 좋은 사람 가운데서 뽑은 지옥, 천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74년 가을 프라납 삼촌은 데보라라는 레드클리프에 다니는 미국인 여대생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나는 데보라를 엄마 아빠가 하듯 이름으로 불렀지만 프라납 삼촌은 데보라에게 아빠를 샤말 아주버님, 엄마를 형님이라 부르도록 했고 데보라는 기꺼이 따랐다. 처음으로 둘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던 날, 나는 거실을 치우고 있는 엄마에게 데보라를 숙모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물었다. 프라나비 삼촌이면 데보라는 숙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면 뭐하니? 엄마가 뒤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몇 주 지나면 시들해져서 떠날 텐데. 하지만 데보라는 삼촌 곁에 남았고 프라납 삼촌이 엄마 아빠와 함께 다니던 주말 파티에도 계속 모습을 보였다. 데보라만 빼고 모두 벵골 사람들인 파티였다. 데보라는 키가 무척 컸다. 우리 엄마나 아빠보다 컸고 거의 프라납 삼촌만 했다. 데보라는 구릿빛 머리카락에 엄마처럼 가운데에 가르마를 탔지만 따는 대신 느슨하게 하나로 묶은 모습은 엄마와 달랐다. 때론 머리를 어깨와 등 위로 늘어뜨리곤 했는데 엄마는 이걸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철학을 전공하던 데보라는 조그만 은퇴 안경을 쓰고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나는 데보라가 무척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에 따르면 데보라는 얼굴에 점이 있고 엉덩이가 너무 작았다. 프라납 삼촌은 한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혼자서 저녁을 먹으러 왔다. 와서는 엄마에게 데보라가 어떠냐고 물었다. 삼촌은 엄마가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 데보라의 아버지는 보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시인이었고 부모 둘 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했다. 엄마는 삼촌이 없을 때 데보라에 대해 불평을 했다. 데보라가 오면 음식을 덜 맵게 해야 하고 달에 튀긴 생선 머리를 넣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했다. 프라납 삼촌은 데보라에게 커브 발로나 아차 같은 벵고로 단어를 가르쳐주고 어떤 음식은 포크 대신 손가락으로 먹으라고 일러주었다. 때로 삼촌과 데보라는 서로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며 먹여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엄마와 아빠는 앞에 놓인 접시로 눈을 피하며 그 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모임에 가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면 엄마는 안 보이는 데서 다른 벵골 여자에게 말하곤 했다. 예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지옥, 천국이에요. 엄마가 혼자서 영어로 지어낸 앞뒤가 바뀐 은유를 사용해 말했다. 데보라가 오는 걸 엄마가 싫어할수록
나는 삼촌과 데보라를 기다렸다. 나는 데보라에게 반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엄마 외에 어떤 여자에게 때로 반하듯이 말이다. 데보라의 차분한 회색 눈빛, 그녀가 입는 판초, 데님 랩스커트, 샌들까지 좋았다. 데보라는 길고 곧은 머리카락을 내가 온갖 스타일로 매만지도록 놔두었다. 나는 데보라의 캐주얼한 옷차림을 꿈꿨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엄마가 맥시라 부르는 발목까지 오는 드레스를 입어야 했다. 촌스러운 빅토리아 스타일이었다. 그러곤 머리는 양옆을 따서 뒤에서 머리핀으로 고정시키는 파티 머리를 해야 했다. 파티에 가면 데보라는 적당할 때 자기 또래 벵골 여자들에게서 빠져나와 나하고 놀았다. 그건 벵골 여자들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거기 모인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나이가 너무 어렸지만 데보라와는 대화가 통했다. 데보라는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읽었고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며 빨간 머리 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거나 생각지 못해 사주지 않은 온갖 선물을 내게 주었다. 언젠가 커다란 그림 동화책을 주었는데 두껍고 매끄러운 종이 위에 수채화 삽화가 있고 털실 머리카락이 달린 나무 인형이 들어간 책이었다. 데보라는 가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위로 언니가 셋 있고 남동생이 둘 있는데 막내가 내 나이에 가깝다고. 언젠가는 자기 부모님 댁에 다녀와서 낸시드루 세 권을 가져왔는데 첫 장에는 여자아이가 쓴 듯한 글씨로 데보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옛날 장난감도 가져다 주었다. 종이로 만든 극장이었는데 성이나 연회장, 널찍한 평야로 배경막을 바꿀 수 있었다. 데보라와 나는 자유롭게 영어로 얘기했다. 당시 나는 벵골어보다 영어가 편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벵골어를 써야 했다. 때로 데보라는 내게 벵골어로 이건 뭐고 저건 뭐냐고 물어봤는데 한 번은 아소보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뭔가 크게 못된 짓을 하면 엄마가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더니 데보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데보라를 달가워하지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게다가 좋지 않은 얘기까지 수군거린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폭스바겐을 타고 가는 나들이는 이제 네 명이 하게 되었다. 데보라가 앞에 탔고 뒤에 엄마와 내가 탔다. 프라납 삼촌이 기어를 잡고 있으면 데보라의 손이 그 위로 포개지는 모습이 뒤에서 보였다. 머지않아 엄마는 두통이 있거나 감기가 올 것 같다며 자리를 피했고 나는 새로운 3인조의 일원이 되었다. 놀랍게도 엄마는 내가 그들과 함께 미술관으로, 공원으로, 수족관으로 다니도록 허락했다. 엄마는 삼촌의 연애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데보라가 프라납 삼촌을 차버리고 떠나서 상처받은 삼촌이 후회하며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삼촌과 데보라 사이에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로 애정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복감을 쉽게 표현하는 건 내게 너무 낭만적이었다. 뒷좌석에 나를 태우고 다니며 프라납 삼촌과 데보라는 미래를 연습하고 앞으로 가족을 꾸릴 생각을 시험해 보는 듯 했다. 데보라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은 수도 없었다. 데보라의 손을 잡고 무릎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데보라와 나는 우리만 아는 웃음을 주고받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데보라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데보라가 언젠가 좋은 엄마가 되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날 프라납 삼촌과 데보라와 다니게 했던 이유는 나중에 알았다. 엄마는 그때 나 이후로 다섯 번째 임신을 하고 있었고 너무 몸이 안 좋고 피곤한 데다 또 아이를 잃을까 봐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기 때문이었다. 10주가 지나 엄마는 또 유산을 했고 의사는 이제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여름이 되자 데보라의 왼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 있었다. 반지는 엄마가 받아보지 못한 것들 중 하나였다. 프라납 삼촌도 미국에 가족이 없으니 반지를 주기 전에 엄마 아빠에게 덕담을 들으러 우리 집에 왔었다. 반지 상자를 꺼내 보여주고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반지를 꺼냈다. 삼촌은 실제로 손에 끼면 어떤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반지를 껴보길 원했지만 엄마는 싫다고 했다. 결국 손을 내민 사람은 나였고 반지는 무겁게 내 손가락 밑으로 매달렸다. 그러고는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하나 더 했다. 삼촌의 부모님에게 그들이 데보라를 만나봤고 좋은 신부감이라 생각한다는 편지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삼촌은 긴장한 듯 했다. 가족들에게 미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소식을 알리는 일이었으니 떨리는 것도 당연했다. 삼촌은 부모님께 우리 가족 얘기를 다 했었고 언젠가는 엄마 아빠 앞으로 편지가 오기도 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어서 미국에서 번듯한 가정을 제공해 주어 고맙다는 편지였다. 길 필요는 없어요. 프라납 삼촌이 말했다. 그냥 몇 줄만 써주시면 돼요. 형님이 써주신다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빠는 데보라를 좋게도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았고 엄마처럼 이러쿵저러쿵 하거나 비판을 한 적도 없었다. 아빠는 프라납 삼촌에게 그 주말쯤 캘커타로 편지를 띄우겠다고 약속했다. 엄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부엌 쓰레기통엔 프라납 삼촌이 그동안 잿더리로 쓰던 찻잔이 산산조각 나서 버려져 있었다. 그 뒤 엄마의 손엔 반창고가 세 군데 붙어 있었다. 프라납 삼촌의 부모님은 외동아들이 미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에 기겁을 했고 몇 주 우리 집에선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샤카 부티 씨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런 결혼을 축복해 줄 수 있느냐고 한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만약 자기 아들이 그래도 데보라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곤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아 우리 엄마를 바꿔달라고 했고 엄마랑 친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관계를 보고도 놔두었냐고 따졌다. 캘커타에 이미 정해둔 신부감이 있고 애초에 미국에 갈 때부터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서 그 처녀와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옆 건물에 프란압과 신부를 위해 아파트까지 장만해 두었고 아파트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워두었다고 했다. 우리는 댁들을 믿었는데 정말 배신감을 느낍니다. 삼촌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아들에게 내지 못하는 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고 있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겁니까? 엄마는 프란압 삼촌의 편을 들면서 데보라는 좋은 집안에서 온 얌전한 처녀라며 두 사람의 약혼을 변호해 주었다. 프란압 삼촌의 부모님은 제발 아들의 마음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빠는 휘말릴 일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 불안압에겐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셨다고만 얘기하고 다른 얘긴 말자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불안압 삼촌에게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펄펄 뛰며 따졌는지 아들로 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그저 축복해 주지 않았다고만 했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불안압 삼촌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요. 다들 형님과 형수님처럼 이해심이 넓을 순 없으니까요. 삼촌은 이렇게 말했다. 난 형님과 형수님의 축복이면 충분해요. 프란압 삼촌과 데보라는 약혼했고 그 후로 우리 가족과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동네인 보스턴 사우스 엔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사를 했다. 나틱에 있는 주택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집을 사긴 했지만 아직도 새들어 살듯 살았다. 벽이 긁히면 남은 페인트로 칠했고 못을 박는 것도 꺼렸다. 오후에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엄마는 새로 들인 가구가 바랜다며 블라인드를 내렸다. 결혼하기 몇 주 전 엄마와 아빠는 삼촌만 집으로 불러 청각 시절을 마감하는 뜻으로 특별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이 식사가 삼촌의 결혼 중 유일하게 벵골식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미국식으로 케이크와 목사가 있었고 데보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쓸 예정이었다. 그날 저녁을 먹을 때 찍은 사진이 있다. 아빠가 찍었는데 내가 알기로 엄마와 프란압 삼촌이 함께 나오는 유일한 사진이었다. 사진은 약간 초점이 흐리게 나왔다. 프란압 삼촌이 아빠에게 어떻게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설명하느라 식탁에서 올려다보며 입을 벌린 채 기다란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 아빠에게 노출계를 어떻게 읽는지 따위를 설명하고 있었을 것이다. 삼촌 앞엔 엄마가 잔뜩 차린 음식이 펼쳐져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한 손을 삼촌의 머리 위로 올리고 축복하는 자세로 있었다. 평생 엄마가 삼촌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 여자는 결국 프라납을 버릴 거야. 나중에 엄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프라납은 인생을 내던지는 거라고. 결혼식은 입스위치에 있는 한 교회에서, 피로연은 컨트리클럽에서 했다. 조촐한 결혼식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빠는 3,400명이 오는 대신 100에서 200명쯤 오겠구나 생각했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30명이 채 안 되는 걸 보고 엄마는 무척 놀랐다. 게다가 하객 중에 벵골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걸 보고 기분 좋다기보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식장에서 우리는 다른 하객들과 함께 처음엔 교회의 긴 나무 의자에, 나중엔 점심이 준비된 긴 탁자에 앉았다. 그날 온 하객 중에 우리가 프라납 삼촌에겐 제일 가족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컨트리 클럽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부르지 않았다. 데보라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여러 형제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또 엄마와 아빠는 일어나서 축사를 하거나 건배를 청하지도 않았다. 데보라가 쇠고기를 먹지 않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필레미뇽 대신 생선을 대접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도 엄마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엄마는 계속 벵걸어로 결혼식이 너무 형식적이고 턱시도를 입은 프라납 삼촌이 탁자를 돌며 사돈들을 챙기느라 바빠 우리에겐 거의 말조차 걸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평소처럼 아빠는 엄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차근차근 음식만 먹었다. 손으로 먹는데 익숙한 아빠는 이따금씩 그릇의 표면을 포크와 나이프로 서린하게 긁었다. 아빠는 음식을 다 먹은 후 못 먹을 정도라며 먹지 않은 엄마 것까지 먹고는 과식을 해서 배가 아프다고 했다. 엄마가 억지로라도 웃어 보인 것은 데보라가 엄마 뒤로 다가와 볼에 입을 맞추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였다. 사람들은 춤을 추었고 엄마 아빠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리고 두세 곡이 나간 후에 엄마 아빠는 집에 갈 시간이라 생각했다. 나는 프라납 삼촌과 데보라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원을 만들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건너다 보며 그런 눈치를 주었다. 집에 가기 싫었지만 마지않아 엄마 아빠 자리로 갈 때 데보라가 나를 따라왔다. 형님, 우사를 놀다 가게 해주세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데보라가 엄마에게 부탁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이따가 우사를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실컷 놀았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드레스의 긴 퍼프 소매 위로 억지로 코트를 입혔다. 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엄마에게 증오한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이듬해 우리는 프라납 삼촌 내외에게
아이를 낳았다는 카드를 받았다. 쌍둥이 여자 아기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엄마는 사진을 앨범에 넣지도 냉장고 위에 붙여놓지도 않았다. 아기 이름은 스라바니와 사비트리였지만 보니와 사라라고 불렀다. 결혼 선물에 대한 답례로 받은 감사 카드를 빼면 이게 그동안 주고받은 소식의 전부였다. 프라납 삼촌이 높은 연봉을 받고 스터넷 웹스터 사로 옮긴 후 집을 샀을 때도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다. 한동안 부모님과 지인들은 삼촌네를 모임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거나 오더라도 한 시간 만에 가버리곤 해서 더 이상 초대를 하지 않았다. 부모님과 지인들은 삼촌네가 뜸해지자 데보라 탓을 했다. 다들 데보라가 삼촌의 태생뿐 아니라 자유도 빼앗아갔다고 했다. 데보라는 적이었고 삼촌은 희생물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의 경고이자 국제결혼은 결국 불행하다는 증거가 되었다. 가끔가다 두루가 부자 때 쌍둥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몇 시간 있다가서 모두 놀라곤 했다.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들은 벵골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영어만 했다. 나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여름마다 캘커타에 가지도 않았고 미국인들과 다른 식으로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살 것을 요구하는 부모도 없었다. 데보라 덕분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고 그 이후로 난 그들을 부러워했다. 우샤, 어머나, 많이 크고 참 예뻐졌구나. 데보라는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잠시나마 예전의 우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언젠가 길고 아름답던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베이비시터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했다. 전화할게.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